아니 근데 사실 그 유지태 씨 하면은 또 이게 그 올드보이를 빼놓을 수 없어요. 아~ 최근에 또 그 우리 박찬욱 감독님, 그렇죠. 우리 또 송강호, 예, 네. 저 형님께서 이거 저 남우주연상, 와, 또 그리고 또 감독상, 아~ 야 이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? 네, 정말. 진짜. 네, 정말 이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최고입니다. 진짜. 네. 진짜. 아니 근데 유지태 씨가 대단한 게 이때 그 당시에 요가신 그 이제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걸 위해서 요가를 한 2개월을 네. 이걸 또 배우시고 원래는 그 장면이 없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가 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. 내가 그 이미지 뭐 보여줄게 한번 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요가를 속성 과외를 막 했어요. 네. 했더니 이제 물구나무 서기가 쉽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감독님 물구나무 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? 근데 난 이걸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딱 보여주신 게 메뚜기 자세였어요. 이거. 메뚜기 자세. 예. 아. 그 당시에는 메뚜기 자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없었었어. 아무리 찾아도. 예. 근데 그걸 해보겠다고 정말 이렇게 막 노력을 하니까 이제 강호 선배가 그걸 계속 보시면서 아이고 뭐 에? 허리 뭐 꺾으라고? 아, 그만해! 성대모지. 우와, 유세 씨가 성대모지. 엄청 흡사하시네요. 와. 네, 조금 더 과격하게 해야 되는 건데, 사실은. 네. 그래서 실제로 그 동작을 하신 거예요?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야, 그 뭐 그냥 피아노 줄 땡겨. 뭐 이렇게 뭐 용 쓰고 있니? 아. 그래서 피아노 줄을 달고 이렇게 하시고 연출을 좀 하셨네요. 야 그렇더라도 그게 그렇죠. 몸이 네. 그 동작을 버틸려면은 아 그 유연하지 않은 건 안 되죠. 이게 근데 저 유지태 씨가 이게 이제 올드보이 때 2개월 이제 요가 연습했죠. 더 테너 때는 1년간 성악 공부하셨고. 예. 스플릿은 4개월간 볼링 연습을. 네 맞습니다. 와. 예, 진짜가 돼야 된다. 아. 예, 프로가 이런 고지식한 생각을 좀. 예, 참 그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유태 씨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성실한 배우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또 저 이런 성실함을 어머님께 좀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. 네,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 지금도 이제 간호 이제 원장님이 되셨는데요. 아, 그러세요? 네, 네.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아침 항상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이제 6시, 7시까지 일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또 저하고 또 시간 보내시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사실 저희 어머니가 바쁘셔서 저한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네.